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7장 자연의 조화에 모두 맡기고 네, 149쪽입니다. 우리 교재.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은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은군자. 숨어 사는 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의문이라고 할까요? 질문을 또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일단 본문을 감상을 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레가 병이 들었다. 예, 이름이 자레입니다. 아들자 올레. 이 이제 아들자자를 붙이는 경우가 이제 되게 그 선진시대에 보면 자일 때, 자호가 있잖아요. 자일 때는 앞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이제 그 자를 표시를 합니다. 아들 자자를 붙여서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경칭으로 붙이는 거죠. 경칭의 의미로 자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자는 레 한자예요. 레, 오다. 이게 오다라는 게 원래 어원이 이제 어떤 글자에서 왔느냐라는 것이 좀 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올레자의 모양을 잘 보시면 이게 보리가 패인 모습을 상영한 글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레자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보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모양이고 네. 그래서 보리가 이렇게 태인 모양을 본떠서 이제 올레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형문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왜 왔다라는 뜻이 되었는가?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와 오다라는 뜻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건 그 보리꼬개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보리꼬개라는 말을 많이 듣고 했던 지금이 이제 보리꼬개죠. 지금 한참 보리꼬개 이제 절정일 때입니다. 이 봄한철이 언제까지 보리꼬개냐면 보리가 나올 때까지, 보리가 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곡물이었던 거죠. 겨우 내내 그 눈밭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 자라난 보리가 봄철에 이제 팹니다. 그걸 오기를 기다려서 이제 오다는 뜻이 보리레자에서 올레자로 뜻이 이제 변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원의를 이 파생의가 잠식해버린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레로만 쓰이고 보리레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망각돼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보리맥자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보리맥. 올레자한테 뜻을 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전통 시대 또는 봉건 시대에 그 정말 살기 힘들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를 대변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레. 그러나 오다라고 하는 뜻이 수많은 민중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내일은 보리가 패는 거죠. 내일은 보리가 익는 때가 도래하는 거죠. 이제 보리꼬개라는 말이 이제 거기 생겨난 거예요. 보리가 팰 때까지의 그 피크죠. 그때가 피크죠. 보리가 패고. 그 다음에는 또 언제가 구황식물이 나오냐면 하지입니다. 하지감자 나올 때. 그때 이제 하지감자가 나오면서 또 배불리 한번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철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 나오니까 물론 이제 또 쑥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은 소의 쑥떡, 개떡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예, 많이 먹었고 저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먹던 기억이 있어서 예.
자, 이 자레라는 분이 자레, 네, 네 자를 자신의 말하자면 대표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자신의 다른 이름으로 이제 내세운 분이죠. 자레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중적인, 네, 또는 희망을 담은 어떤 글자를 쓰신 거죠. 자레. 근데 이 자레라는 분이 병이 들어서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숨이 찼어요. 천식. 예전에 그 전통시대에는, 봉건시대에는 아마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서 이런 뭐 폐결핵이나 이런 병이 없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폐결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요새는 공기도 나빠지고 공해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두려운 병이 아닌데 예전에는 결핵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기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영양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식. 그게 이제 어떤 원인에서 온 천식인가는 또 문제를 살펴봐야지만 이 의료나 의학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아마 그 원인도 잘 모른 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의 그 서찰첩이나 그 일기들을 보면 이 기침으로 고생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침으로 고생. 그게 결핵인지 아니면 천식인지 폐렴인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계속 도져가지고 뭐 겨울철 내내 기침하고 또 뭐 봄이 와도 기침하고 여름에도 끊이지 않고 그 이야기가 옛날 어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숨이 헐떡거리는 그 천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저로서는 공감이 갑니다. 이게 그냥 꾸미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경험한 이야기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의 처와 자식이 둘러앉아 울고 있었다. 아, 이게 슬픈 장면이죠. 산중에 무슨 의학이 있을 것이며 무슨 의원이 있을 것이며 뭐가 뭐 있었겠어요. 그냥 몸이 아프고 천식이 일어나고 열이 나고 고열에 시달리고 하다가 이제 각혈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처자식이 둘러앉아서 애달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친구인 자리가 병문 안을 와서 이 모습을 보고는 말했다. 비키시오. 자연의 변화에 슬퍼하지 마시오. 이게 참 냉정한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깊이 있는 그 위로의 말 같기도 하고 죽음 임종을 앞둔 친구에게 그 슬피 우는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연의 변화에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집에 방문에 기대어 자례와 말을 건넸다. 방문에 기댄 걸 보니까 앉지를 못한 거예요. 왜 앉지를 못했을까? 처자식들이 둘러앉아 있으니까. 옛날에는 집이 좁아요. 요새처럼 넓은 방이 아닙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처자식이 둘러앉으면 아마 앉을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옛날 방들 보십시오. 아주 작습니다. 크게 앉았어요. 이건 이제 보온 때문에 크게 짓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방에 보온을 위해 가지고 아주 낮게 이렇게 좁게 온돌 따뜻하게 떼고 뭐 이건 중국이니까 이제 온돌이라는 말은 좀 하기는 어렵고 예. 방문에 기댔다는 거죠. 기대어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구나. 대자연의 조화요. 앞으로 그대를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그대를 쥐의 간으로 만들까 벌레의 앞발로 만들까. 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놀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쥐의 간이 된다? 벌레의 앞발로 만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옛날에 그 시신을 그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신을 여러 가지 그 장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뒷동산이나 계곡에다가 이렇게 예, 안 보이게 이렇게 모셔두는 또는 던져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시신을 처리를 했을 거예요. 이 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동아시아의 공통된 장례 풍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도 옛날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좀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처럼
효성심이 지극한 사람들이 뭐 늙으신 부모님을 갖다가 산에다 버렸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장례 풍속은 지방마다 또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산에다 잘 매장을 하고 이렇게 봉분을 세우고 했던 것을 우리 전통시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 뭐 요즘에도 텔레비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의 매장법이 나오죠. 뭐 어떤 경우에는 절벽에다 매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자연에다 노출시켜서 이제 자연스럽게 풍화, 산화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이 사실은 고려 때부터 보면 고려 때뿐만 아니라 화장법에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화장법을 옛날 석기 시대부터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장하고 이렇게 봉분을 세우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긴 풍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화장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옛날 그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보면 예. 화장을 한 유골들이 많이 된다는 거죠. 가장 좀 잔인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장례법은 풍장이죠. 티베트에서 하는 풍장. 거기에서는 장남이 시신을 메고 갑니다. 그 부모님의 시신을 메고 가서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독수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잘게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릎 관절뼈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보존을 하죠. 그 무릎 관절뼈를 왜 고기를 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이 산다는 건 걸어 다니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 무릎 관절이라는 게 굉장히 아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독수리 떼들이 막 그 뒷동산에 수천 마리가 모여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이렇게 저기 하면 냄새를 맡고 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 서식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울면서 그 아버지 또는 뭐 부모 또는 할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 잘 처리를 하죠. 그 쥐의 간으로 만들까 벌레의 앞발로 만들까 이 말은 그냥 우연히 한 말이 아니고 아마 시신을 이렇게 가서 뜯어먹는 그 동물들을 보고 얘기한 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쥐의 간, 벌레의 앞발. 네, 좀 징그러운 부분도 있지만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자네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말하는 거죠. 부모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라고 하든 자식은 부모가 명하는 대로 따를 뿐일세. 네. 음양은 부모처럼 사람을 낳아주는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도 인도하니 내가 듣지 않는다면 고집부리는 내가 잘못이지 음양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 음양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천지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천지는 말하자면 하느님이나 상제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을 이 자연은 음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과학적으로 천지 자연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음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자연의 정체는 음양이라는 거죠. 예, 음양 개념의 대표는 이제 말하자면 해와 달이 음양을 대표하는 자연물이기도 하고 또 낮과 밤, 추위와 더위, 남과 여 뭐 등등 이렇게 대립적인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상생, 상보하면서 만물을 일궈내는 모든 존재들을 음양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는 서로 대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상생해야 돼요. 대립되어 있으면 상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음양이라는 범주로서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의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을 다 음양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그 긍지를 가지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뭐 고대의 중국 고유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뭐 대표다. 이렇게 이제 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주역 철학이 뭐 뭐랄까 그 모든 고대 철학의 어떤 대표적인 그 그런 성과로서 중국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죠.
자, 아무튼 자래의 이야기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음과 양이 작용한 결과로서 내가 태어났고 또 음과 양이 작용한 결과로서 내가 이제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대자연은 나에게 육신을 주고 삶으로서 나를 수고롭게 하다가 늙음으로서 나를 편안히 해주고 죽음으로서 나를 쉬게 해준다. 아,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저 대자연은 나에게 육신을 주었어요. 이 형체를 주었다고.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대자연이. 그런데 삶으로서 나를 수고롭게 했다는 거죠.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즐겁고 행복함을 그런 만끽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수고롭게 했다는 거예요. 한 평생을 나를 수고롭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좀 편안히 좀 지내다가 이제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해준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영안, 영면 이런 말들과도 이제 같은 뜻을 지니고 있고요. 생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인식과는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죠. 예. 이것이 이제 도가의 생사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중들의 그런 생사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거꾸로 매달려도 이상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 한 평생 사는 걸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너무 힘든 뭐라고 할까요? 피로하고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이제 늙음으로서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해줘. 이제 나는 이제 쉰다. 편안하게. 이 모든 고통, 갈등, 번민, 이런 것들로부터 다 이제는 해방이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삶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찬미하는 듯한 표현이 장자서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네. 이건 이제 분명히 장자라고 하는 책의 입장은 이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소외되고 배고프고 서러운 사람들의 그런 사상을 담은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때 굉장히 많은 전통사상이 그 비판을 당했지만 그래도 도가는 예, 가장 비판을 덜 당했죠. 도교는 또 당한 점이 또 있어요. 도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영생불사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혹세무민이라든지 예, 또 가장 영생불사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계급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왕일 테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제 고관 대작들이겠죠. 그리고 토호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영생불사를 누리고 싶겠죠. 그러나 거의 농노와 같은 평민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은 영생불사를 얘기해 주면 그걸 수긍을 할까요? 예. 도교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보편적 욕망과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이 도교가 갖는 영생불사가 갖는 계급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모순적이에요. 이 그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이 그림에도 보면 저 주인공들은 여기 나오는 다 신선들이거든요. 신선들은 말하자면 뭐 귀족이나 무슨 뭐 지배층 출신들이 아니에요. 민중들 출신의 신선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호화로운 저택에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모순적이죠. 이 중국 그림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그림이 없죠. 한국에서의 신선 그림은 되게 어떤 그림일까요? 한국에서의 신선 그림. 한국에서는 신선 그림이 별로 없는데 있긴 있어요.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죠? 신선 그림 하면 뭐 산속에서 예 산속에 있는 네, 산속에 있는 그렇습니다. 중림칠연도죠. 대표적인 게 중림칠연도. 중림칠연도 아주 흔합니다. 되게 뭐 이런 그림들이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저 뭐야
화면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냥 책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렇게 바둑 두는 노인,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바둑을 들고 있거나 차를 끓이고 마시고 있거나, 예, 되게 이런 그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이죠.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그린 중림치련도인데, 사실 중림치련도는 이 주인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염이 허연 신선 할아버지가 아니고, 원래의 중림치련은 말하자면 젊은 반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곱 분의 학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삼화중달이 삼국지에 보면 그 삼화중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씨 정권에서 이제 삼화씨 정권으로 넘어가죠. 그게 진나라를 이제 그, 예, 성립시키게 되는데, 그때 그 진나라의 삼화씨 정권에 반대하던 젊은 지식인들이 숲속에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또 한 가지 그 고온한 어떤 담론을 즐겼다고 해서 이제 중림치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되게 수염이 허연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바둑을 두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그건 원래 중림치련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그려진 그림들은 되게 그 신선도라고 하는 것은 중림치련도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기부터 그려진 고사인물도라는 게 있어요. 고사인물도. 그건 신선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이 유가적인 그런 색채도, 원래 고사라는 게 도가에서도 고사라고 말은 하지만 유가에서 조금 그 초탈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을 되게 고사라고 하죠. 은군자도 물론 고사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뭐 무슨 뭐 저 뭐 이태백이라든지 고현명이라든지 또 그 매화를 즐기는 그 누굽니까? 뭐 그런 분들 이렇게 그 되게 유학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왕의지가 이제 거위를 관상하는 그림도 있는데, 왕의지는 사실은 본래가 도사예요. 출신이 도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이제 유학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분 출신이 본래가 도사죠. 자, 아무튼 그런 고사 인물도로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그 중림치련도로 대부분 이제 우리는 신선도를 보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약간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뭐 소위 말하는 거지 출신들도 여기 있고요. 여성들도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화로운 저택에서 풍요로운 잔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 그림은 축수도죠. 다시 말해서 이제 환갑잔치나 이 나이 많은 분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사한 그림이에요. 붉은 색은 숫자잖아요. 숫자잖아요. 예. 목숨 숫자. 예, 목숨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목숨 숫자를 이렇게 써놨죠. 그 안에 이제 그 비치는 모습으로 이제 그 도사들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데, 예. 붉은색은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장식을 할 때 쓰지 평상시에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제가 볼 때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을 제일 많이 씁니다. 실내의 그 목재라든지 색깔은 검정색이 제일 많고, 그다음 장식을 할 때는 바깥으로 드러낸 거나 뭐 이런 장식을 할 때는 붉은색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붉은색이 이제 벽사의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벌레들이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벌레들이 싫어하는 무슨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냄새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붉은색을 바깥으로 장식할 때 쓰고 속으로는 검정색을 많이 써요. 노란색도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노란색은 이게 황제의 그 피휘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자칫 노란색을 썼다가 중앙토를 상징하는 황색을 쓰는 고현놈하고 작업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는 뭐 심증만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크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난 그냥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으로 장식했다 이런 말은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중국과 한국의 신선관이 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그렇게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과 같은 신선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기회에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국에서는 이제 불사를 추구하는 예, 그런 산속에 숨어 사는 군자들 그런 군들을 이제 신선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삶으로서 수고롭게 하다가 죽음으로서 쉬게 한다는 생각. 예. 그러므로 나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주었던 대자연이야말로 나의 죽음도 선하게 해준 까닭이 된다. 예. 나를 태어나서 기쁘게 해줬는데 이제 죽음으로서 나를 또한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외출을 나올 때도 기쁘지만 집에 돌아갈 때도 기쁜 거죠. 실컷 세상병하다가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기쁜 거예요. 지금 대장장이가 쇠를 주저하고 있는데 쇳덩어리가 뛰어오르면서 나는 마귀와 같은 명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대장장이는 불길한 세력을 여기 틀림없다.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뭐 부엌칼도 만들고 납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뭐 이러려고 했는데 어떤 쇠는 나는 명검으로 만들어주시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대장장이의 마음에 들을 리가 없죠. 대장장이가 부하서 결정할 문제지 쇠붙이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육신을 몸받아 사람으로 태어난데 나는 또다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외친다면 조물주는 불길한 자라고 여기게 틀림이 없어. 자연과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죠. 이제 한바탕 천지를 큰 화로로 삼고 조물주를 대장장이라고 본다면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든 안 될 게 뭐 있겠소. 예, 내가 물거품이 되든 새의 깃털이 되든 뭐 달이 되든 해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이제 편안히 잠들었다가 홀연히 깨어날 것이. 깨어나면 또 다시 이제 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노자라는 책에 보면 출생입사라는 말로 쓰기도 했어요. 출생입사. 날출 외출하는 것은 생이요. 입 들어오는 것은 사다 죽음이다. 출생입사. 출생입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그냥 한번 이렇게 외출 나온 것에 비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야말로 자신의 본 집에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깨어날 때는 홀연히 깨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의 마음일 것이다. 조물주의 마음에 의해서 나는 또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또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가 사상이죠. 도교하고도 좀 다릅니다. 도교하고 좀 달라요. 자, 그 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를 배격하고 자연의 조화에 모두 맡겨버린다는 생각은 도가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네, 인위를 배격.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자연의 조화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또는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 것이 자연의 조화예요. 가령 그럼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연의 조화에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자연의 조화에 맡기는 걸까요? 몸에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있겠죠. 열심히 고치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아픈 대로 따라가다 이제 죽는 수도 있고 물론 깨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프다고 한다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병을 고칩니다. 그건 현대의 자연이죠. 그러나 시대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겠습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를 못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뭐 특별한 처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피검사도 하고 무슨 무슨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병균을 잡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해가지고 그걸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을 따른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시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장자 또는 도가의 무위자연이라는 말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 있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진시대의 도가사상과 명청시대의 도가사상을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좀 그건 무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는 현대에 있어서 도가사상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인위를 배격하고 자연의 조화에 맡겨버린다는 생각. 아,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연을 거스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의 조화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자연의 부조화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자연의 조화 상태로 바꾼다는 거죠. 또 굉장히 적극적인 무의 자연 사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탄력 있게 이 무의자연이라는 말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자대와 자리는 신선수를 닦는 도사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수능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뭐 운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 뭐 음양이 이렇게 나를 이제는 해체의 수술을 밟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가 떨어지고 이제 밤이 도래하는 달이 떠오르는 그 지금 순간인데 내가 계속 해를 붙잡고 있는다고 한들 되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죠. 자리의 생각은. 예. 세상에서 은둔한 도가사상가로 보인다. 이게 왜 은둔을 했을까? 이게 이제 또 문제인 거죠. 왜 은둔을 했을까? 이들의 대화를 보면 죽음을 피해 장생불사 우화등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임으로써 생사를 초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히 쉬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 좋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임사체험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새는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뭐 왜 그러냐면 의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임사체험을 잠깐 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임사체험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죽을 때는 대부분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대부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평화롭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도. 오히려 평안하고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네. 이들은 편안히 쉬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만일 신선이 되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는 불사의 비방을 구하는 연단가였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을 피하려 하지 이렇게 그냥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죠. 야, 죽음이라는 문제는 인간이 지닌 가장 큰 두려움이죠. 예,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 이것이 뭐 아주 근원적으로, 본능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장자서를 보면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더웠다가 다시 추워지는, 뭐 그런 정도의 변화로 본다는 거죠. 이게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또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맨 그 152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야스퍼스는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의 당면에서 인간은 본래의 실존에 눈을 뜨고 신을 경험하는 철학적 사고로 의식이 비약한다고 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의 당면에서 인간의 의식이 비약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 도교에서 생사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사관. 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관문을 생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의 계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생사를 초월했느냐 못했느냐.
생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느냐. 예, 용인제죠. 자, 그 다음에 거물을 타면서 가난을 즐기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두 번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마도 그 이 권해 이 선생님도 그 당시에 그 먼저 북한의 어느 그 오지에서 유배를 살면서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생사의 문제로 고민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병을 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이게 비슷한 피저를 두 군데를 따서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자여와 자상은 친구였다. 이게 이제 은군자들이 산중에서 서로 교유를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교유를 하고 있어요. 다들 뭐 이렇게 예, 여기 보면 팔선도 있고 뭐 서왕 뭐 항아도 나오고 뭐 노자와 그 관윤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교유를 하면서 일종의 산중에서 클럽을 만들거나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고립적으로 살면은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바둑도 두고 뭐 그러는 것이 이제 서로 간에 굉장히 그 산중에서는 필요한 일이죠. 사람이 그리워지죠. 자려와 자상은 친구였다. 장맛비가 열흘을 내리자. 이 장맛비가 열흘을 내리는 걸로 봐가지고는 남방지역인 것 같아요. 남방지역. 우리나라에서도 열흘 동안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드물죠, 사실은. 예. 자려가 자상이 먹을 게 없으니 자칫 병나겠구나 하고는 밥을 싸들고 가서 먹이려고 했다. 아이고. 자여도 아마 먹을 것이 별로 변변치는 못할 텐데 그래도 자상의 처지를 이해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나 자상의 집 문간에 이르자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하는 듯 곡하는 듯.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인지.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아버지 때문인가 어머니 때문인가 하늘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이게 뭔 소리야.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숨가쁘게 가사만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 신세타령. 요새식으로 말하면 랩을 하고 있는 거죠. 랩을 제대로 곡을 맞추지도 못하고 예, 소리만 내고 있어요. 자여가 들어가면 물었다. 자네가 부르는 이 노래는 어떤 뜻인가? 자상이 대답했다. 나는 내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알 수가 없었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지. 부모님께서 어찌 내가 가난하기를 원하셨겠나? 하늘은 만물을 공평하게 덮어주고 대지는 만물을 똑같이 실어주고 천지가 어찌 나만을 빈곤하게 만들었겠는가. 그렇게 만든 일을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아마도 천명이겠지. 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굶주림을 지금 노래를 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노래한 것. 사실 이제 도사들은 이렇게 곡식을 먹는 건 아니죠. 그걸 벽곡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곡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 돌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예. 기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돌을 몸속에서 이제 구하는 거죠. 돌을 흡입하는, 그러니까 기를 흡입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곡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불로 익혀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뭐 반찬과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아주 극소량 필요한 부분을 제조해 가지고 그걸 뭐 겁제한다고 말하는데 겁제를 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흡입하면 흡입을 하고 아니면은 깨끗한 물과 공기 예, 그리고 천지의 기운을 대신에 들이마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픈 그 그런 어떤 허기를 기운을 마시는 걸로 대신한 바꿔버리는 거, 체질을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해제. 자여와 자상은 앞장에서 자례 자리와 같이 숨어 사는 은군자들이다. 은군자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군자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찍부터 출세한 뜻을 접고 스스로 초야에 묻혀 살면서 도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은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화전민이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충분한 능력도 있고 사회에서 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만 제 발로 스스로 산중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출세를 단념하고 경제활동을 접었으니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자발적 가난. 자발적 가난. 자상은 사실 스스로 이런 은군자의 삶을 택해놓고 또 뒤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점에는 좀 약간 좀 약간 좀 모순이에요. 약간 모순이지만 아무튼 뭐 이걸 후회한다는 것보다는 자상이 스스로를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걸 후회한다기보다는 은군자 전체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한번 탄식해 본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있는 이 신선들은 가난한 삶 속에서 도를 구한 사람들이지만 나름대로는 엄청난 인연을 가지고 있던 행복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실 도사들을 보면 굉장히 그 부유한 사람들의 자제들이 도를 닦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보통 부유해가지고는 안 돼요. 엄청 부유한 사람들이 또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뭐 이렇게 도를 닦아서 글도 남기고 뭐 그런 이제 사적을 남긴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를 보면 다 민중들 출신이에요. 뭐 이런 신선에 대한 믿음이 불로장생이라는 게 사실은 민중들에게는 고온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부귀영화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도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이쪽 그림을 보면 약간 또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제자를 만나서 이제 도를 잘해주는 그런 신선 또는 은군자의 모습이죠. 아마도 저 그림의 모티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노자와 관령 윤희를 그린 그림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귀복자와 장량을 그린 그림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두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죠. 스승은 제자를 만나, 제자는 스승을 만나서 지금 두루마리를 저기 전수받았어요. 무림 비급을 받았는지 도덕경을 받았는지 또는 귀곡자 병서를 받았는지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젊은 제자가 아주 경험 많은 저 도사로부터 어떤 비결서를 전수받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제 저 비결서가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이제 그건 또 문제죠. 예. 정량은 한구조 유방으로 하여금 이제 천하의 주인이 되게 이렇게 해줬던 그런 혁혁한 공로를 세웠지만 한구조 유방이 나라를 얻자마자 장량은 또 바로 떠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방이 이제 말렸어요. 나를 도와서 그대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와 같이 이렇게 정말 그 전장터를 누볐던 것은 이제부터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함이었는데 이제 천하를 얻자마자 경이 떠나가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이제 만류하죠. 그러나 이제 장량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전쟁 시에는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평화 시에는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고 떠나가요. 나에게는 늙으신
노모님이 계신데 나의 고향에는 뽕나무밭이 뭐 천평이 있고 논이 뭐 20마지기가 있어서 부모님 봉양하고 살만합니다. 그냥 저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량을 떠나가서 그야말로 중국 도교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조사가 되었다는. 그래서 중국의 그 도사들이 장씨들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 다 장량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량의 후손. 장씨들이 많습니다. 도사들 중에.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한신이라는 인물이 이제 장량과 한신이 왼팔과 오른팔인데 한신은 이제 한고조 유방에게 거꾸로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의심을 받아가지고 한신은 그야말로 처참한 최후를 맞죠. 이제 그때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그 성어도 나오고 예,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자발적 가난의 문제. 자발적 가난. 스스로 가난한 삶을 택하는 거죠. 자발적 가난의 문제. 이게 옛날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 가난하다는 것을요 부끄러운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좀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우리 조선시대 그 선비들의 글을 보면 친구들 간에 편지를 주고받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런 내밀한 그런 이야기들 한 것들을 보면 두 가지를 자랑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하고 병이에요. 먹을 게 없다는 거하고 나에게는 고질병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에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로서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이제 청빈이라고 하는 선비의 미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조선시대 선비들은 청빈을 그렇게 내세웠고 가난과 고질병을 그렇게 내세웠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중국 선비도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 선비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문동 72연의 그 생각이 계승되었다고 봅니다. 고려의 성립, 아 고려의 성립이 아니라 고려 말에 쿠데타로 조선이 성립이 되고 그 조선 정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살인들의 생각이 조선 선비들의 그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것을 그렇게 자랑을 해요. 가난하다. 지금 같으면 창피해서 친구들과 사이에도 숨길 이야기인데 그걸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의 미덕이었어요. 그리고 병이 있다는 것도 자랑합니다. 그 천식 이야기 있죠. 그 옛날 그 저 간찰들 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침이 이게 여름인데도 끊이지 않으니 큰일이 있어요. 맨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 가난의 문제점이 뭐냐. 자발적 가난. 거기 제가 적은 부분 보시면 본인은 선택한 건 좋아요. 뭐 본인이 원한 거니까 그걸 뭐 누가 탓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산중에 들어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택한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한 삶이니까 누가 뭐 가타 부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155쪽 아랫부분에 보면 제가 써놨죠. 그의 가족들까지 빈궁함에 같이 시달리게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인가? 자발적 권한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가족들에게까지 이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가족들은 가족들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은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덕성과 실력을 갖춘 군자들이 사회가 좀 어지럽고 불만이라고 해서 산중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 사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나는 혼자 저 산중에 들어가서 고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사를 정말 초계같이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그 산중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 발전을 위해서 또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또는 문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문화적 삶을 향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죠.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때 그
그래서 나오는 가난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는 개념이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건 소위 양반들이 가난인데, 예.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진짜 배고프고. 진짜 배고픈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진짜 배고파서, 그, 뭐, 저,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왜란 또는 그, 대기근이 들고 나서 뭐, 서로, 뭐, 애를 바꿔서 잡아먹었다든지, 뭐, 그런 식의 가난, 그, 가난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도 적고, 지금, 그래서 좀 가난이라고 하지만은,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그리고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땅이 좀 뭐, 받은 게 있고, 노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아주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도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좀 다른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뭐, 솔직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이분들 이야기는 저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한 자락 깔고 있는 가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자락 깔고 있는 가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잠깐 가난을 체험해 보는 그런 자발적 가난이 아니고, 예. 이건 진짜 배고픔과 그 뭐라고 할까요?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생과 사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장자라는 그런 이게 좀 성립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때는 지금이나 노년 빈곤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노년 빈곤. 노년 빈곤, 소년 출세 또 뭐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3대 중년 상처. 중년 상처. 중년 상처. 중년 상처는 잘 모르겠고 소년 출세, 소년 노년 급제. 빈곤. 예, 예. 가정부정의 노년 빈곤. 예. 그 조선시대 그 뭐야 그 벼슬이 높은 사람들도 그 뭐 봉급, 예? 예. 녹봉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적어요. 그 영의정. 예.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도 뭐 형편없어요. 형편없습니다. 지금 예. 우리 국공무원보다 예. 훨씬 작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작습니다. 겨우 식량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의 복도 구관대장이 되면 뭐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고 그런다고요? 예.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 그 녹봉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뭐 봉급 같은 개념 쉽게 얘기해서 용돈 개념 아니었던가. 용돈도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따로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그, 저, 그, 노비하고 땅은 따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사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 박사 시절에 공무원들처럼 기본적으로 뭐, 봉급 이외에 받는 돈을 그냥 당연시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수입으로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왕부터 저 뭐, 국저 종국품까지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건 이제 특수한 지배층의 이야기고요 특수한 지배층의 이야기고 이 도가가 깔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계급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국 철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몰락한 지주계급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굉장한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지식 이런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혹시 부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청빈한 것에 프라이드를 가지려면 가난한 것이 자랑스러우려면 부가 죄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예. 이제 돈을 자기 봉급이나 정당한 수입 외에 인컴이 있어야지만 고관대장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대한테 이제 뭐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그 선대는 옳게 벌었느냐, 옳게 어디서 정당한 수입으로 벌었느냐,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이용해서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중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워낙 땅이 크고 수많은 그 인구가 있고 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종족과 국가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명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이 단일민족 국가를 형성해 오면서 같이 이렇게 한 마을,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국에 가서 잠깐 유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전에 책으로 봤을 때는 뭐 공자, 맹자든 노자, 장자든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러지 않은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국은 그 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뭐 죄악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한국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워낙 땅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관리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상업에 종사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하죠. 상업이 발달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랄까, 아주 그, 정의롭고 또 정직하게 얼마나 그걸 뭐 저기를 하느냐 돈을 벌느냐 이 문제는 또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상인들이 그 말하자면 중산층이 되어가지고 중국 사회를 이끌어온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중국에 비해서 훨씬 억눌려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사실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무슨 고관대작 하다가 신선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거 어려운 얘기죠. 고관대작 하면서 신선까지 다 한다니. 신선 되지 않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저 뭐지 이 숲속에 산속에 신선이 있었다 생각하는 건 그분이 이제 사회 속에서 불을 축적했으면 산 속에 가서 신선 못 되잖아요. 그렇죠. 예, 청렴 결백한 일생을 살았으니까 산 속에 신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죠. 네,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출세하는 길을 가는 분이 있고 출세라는 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의 돈, 명예, 권력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출세의 길이라고 본다면 이 구도의 길은 이제 그게 좀 다르다는 거. 구도의 길도 저는 몇 가지로 갈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뭐 잣대를 댈 수가 있는데 기준을 댈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 여기 우리 배운 대로 생각해 본다면 구도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사 초월의 도가적인 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생불사의 도교적인 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많이 달라요. 도가와 도교는 많이 다릅니다. 도교에서는 도가를 경전으로 삼죠. 노자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죠. 우리 저 고등학교로 말하면 국어, 수학, 영어 그 과목이랑 같은 것이 노자 장자 열자죠. 그렇기는 한데 이 생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가는 그 생사 자체를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에 두지를 않아요. 살았든 죽었든 나는 도를 지향하고 도 속에서 나의 어떤 존재를 위치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도교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욕망의 문제와 지금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도교도 이제 또 시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기 도교는 어떤 식이냐면, 신선을 만나면 자기도 신선이 돼서 불사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시황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초기 도교죠. 초기 도교. 신선을 만나면 신선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나도, 불사를 이룬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삼신산에 가서 이제 그 속에 가면 이제 같이 불로장생을 한다. 또는 그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을 줄 모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걸 구경했더니 뭐 집에 내려왔더니 뭐 몇십 년이 지나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신선들의 세계는 불사의 세계고, 그 불사의 세계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도현명의 그 뭡니까 그 도화원기라든지 진시황의 뭐 삼신산의 그 불사약을 구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로 변하냐면 약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약물의 섭취. 뭐 가령 가장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천년 묵은 산삼을 먹었더니 뭐 500살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 예. 뭐 그런 얘기에서 이제 점점 그 식물이 광물질로 변해요. 광물. 처음에는 식물이었어요. 불로초, 영지, 인삼. 인삼은 이제 이게 약간 좀 후대에 나온 개념인데, 도교에서도 인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려 인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우리 조선 땅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인삼이죠. 아마 가장 탐낼 겁니다, 인삼을. 그 다음에 이제 광물질에서 이제 그 부작용들이, 그러니까 불로초와 영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먹는다고 해봐야 뭐 그다지 그렇게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물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먹었을 때는 힘이 나는가 봐요. 먹었을 때는 얼굴도 이렇게 혈색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그 힘이 솟고 이런 느낌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지나면 약물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중금속 중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병으로 죽어요. 그게 이제 한나라 때 황제들이 그 이상한 병으로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저기 잘못 섭취해가지고 수은 뭐 예, 구리 뭐 철은 잘 안 먹었던 것 같고, 금은 지금도 금치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인데, 아무튼 이제 그 광물질을 흡입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오면 뭐 명청 이렇게 내려오면 기에서 선적인 개념으로 다시 또 한번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신적 해탈을 구하는 것으로 또 바뀐다는 거죠. 도교도 여러 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 추구하는 도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불교의 선불교하고 도교의 내단 사상이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생사를 처음부터 초월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장자 사상과도 또 만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딱딱 뭐 이렇게 분류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네.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